풀파워의 액추. 네, 안녕하세요. 여름의 캠핑 연구소입니다. 네, 오늘은 그 요즘에 캠핑장에서 많이 쓰시는 그리들을 쓰시다 보면 두께가 있고 넓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그 버너들, 저희 원버너나 뭐 이렇게 가스레인지, 휴대용 가스레인지로는 화력이 좀 약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.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구매하시는 게 요런 이제 그리들 전용 좀 화력이 좀 기존 장비보다 좀 센 요런 스토브들을 구매를 하시는데 저희가 요거를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준비한 제품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라사의 요거 로켓 스토브인데 요렇게 생겼어요. 3구로 되어 있고 요게 열량이 한 2800kcal 정도 됩니다.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다리가 달려 있어서 테이블에 이제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.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점화 스위치도 달려 있어서 좀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요 제품이 이제 한 55,000원 정도 하는데 요 스탠드는 이제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따로 이제 별매품으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. 예, 이게 올쿡 스탠드로 알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조립해 가지고 케이스에 넣는 거고요. 요거는 45,000원 정도 할 겁니다. 예, 그래서 여기 스탠드를 세우신 다음에 요렇게 예, 버너를 장착을 시키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요 버너가 아니더라도 다른 요런 모양의 이제 캠퍼원 스타일의 버너는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. 그 미니멀 웍스사의 파워 스토브 W. 네. 미니멀 웍스사의 파워 스토브 W 제품입니다. 요거는 원래는 요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접고 네, 요렇게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수납이 되는 요런 형태고요. 제조사 기준으로는 6,033kcal입니다. 그래서 거의 얘의 두 배죠. 네, 두 배 정도 화력이고 이 두 제품 다 이제 액출로 이제 이 가스통을 뒤집어서 네, 액출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. 나 요거 화재 제품이죠. 아이고 들어볼게. 요거 화재 제품 해바라기 버너 요거를 장바가시는 저희 PD님이 또 이번에 장만 하셨어요. 그래갖고 어제 첫 개시, 저녁에 첫 개시하고 지금 이제 오늘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요 제품입니다. 요거는 근데 얘들 두 개는 프로판가스, 이소가스를 저희가 흔히 쓰는 이 이소부탄을 쓰고요. 요런 형태를 쓰는데 얘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그 프로판가스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프로판 가스를 이 가스통에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. 예,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거고. 그래서 저희는 오늘 뭐 기능적으로는 뭐 스토브가 뭐 있겠습니까? 불빨이지. 물을 여기에 저희가 눈금이 있는 걸 준비했는데 1리터씩 예, 양은 냄비에 부어가지고 그러면 어느 게 예, 더 빨리 끓느냐, 그다음 시간 대충 얼마나 걸리느냐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상 결과는 요게 2800kcal, 요게 6033kcal. 요거는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제가 좀 찾아봤을 때는 요게 4800kcal 정도 됩니다. 예.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얘가 제일 빨리 끓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등 그 다음에 3등이거든요 근데 저 이전에 여기 스노피크 플랫버너 테스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숫자대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. 뭐 저희 환경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꼭 예, 실험 결과를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
지금 38초가 지났어. 진짜 무시무시해 소리가. 아 지금 바닥에 1분 50초가 경과했는데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했어. 플랫버너 때랑은 완전히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. 아 이거 왜 이거 지금 요 두 선수 지금 2분 7초 경과에 지금 수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아 이 선수 지금 미니멀하우스 선수 지금 좀 약해. 어? 예상 1등이잖아 얘가. 2분 44초가 지났는데 또 지금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. 지금 파워스토브가 거품이 또 제일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확실히 아 얘가 지금 1등이야. 물 표면이 지금 진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. 오글보글 끓기 시작. 이걸 끓는다고 봐야 되나요? 3분 20초 네! 해바라기 스토브 끓었습니다. 3분 27초 20초대에 팔팔 끓었고요. 네. 그 다음 지금 이제 2등 싸움 3분 30초가 경과하고 있는데 아 이거 파워스토브 3분 40초에 아 예예 팔팔 끌고 있습니다. 수제비트와 문제없을 만큼 팔팔 끌고 있어. 아 유미의 승부 결판이 났고요. 1, 2등은 결판이 났습니다. 그리고 지금 4분이 지나고 있는데 아 이 친구는 아직까지 지금 김은 나고 있는데 끓을 기미가 안 보여. 와 무시무시하다. 근데 여러분 보이시나요? 똑같은 냄비인데 물이 지금 끓는 느낌이 좀 달라요. 해바라기랑 파워스토브랑 근데 뭐 확 끈하네. 그래서 얘가 2800kcal이고 얘가 6000이니까 이론상으로는 얘가 3분 20초에 끓었다면 얘는 6분대에 가서 끓는 게 맞거든요. 네, 저희가 지금 4분 40초니까 4분 40초니까 요거 6분까지는 저희가 6분까지 안 가도 되겠어. 4분 50초에 제라 로켓스토브가 격렬하게 지금 출격을 하고 있다. 근데 이미 뭐 게임은 끝났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름답네요. 네. 아 이거는 뭐 끓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? 결과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등 요놈 예. 동성 해바라기 스토브 3분 20초에 를 기록을 했고요. 그 다음에 2등 요놈 미니멀웍스 파워스토브 W 3분 40초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3등은 요놈 제라의 로켓스토브 4분 40초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 열량이 얘가 6000, 얘가 4800, 얘가 2800이거든요.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얘가 1등, 2등, 3등이 나와야 돼요. 근데 역시나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수치상으로의 결과가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 뭐 재미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를 그리들 소뚜껑 뭐든지 딱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리들은 사이즈가 넓은 제품들을 많이 쓰시죠. 3, 4인 가족에서. 근데 그러면은 화구에 불이 올라오는 불꽃의 폭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상대적으로 불꽃이 올라오는 이 폭이 제일 좁아요. 그래서 여기는 20cm대에서 25cm 정도의 이제 소형 그리드를 쓰기에는 적합합니다. 근데 여기에다가 넓은 그리드를 올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고기를 좀 많이 이렇게 펼쳐놓거나 하시면은 열이 바깥으로 충분히 안 퍼질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큰 그리드를 쓰시는 분들은 요 제품보다는 요 제품을 쓰시는 게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요 두 개 중에 고민을 하신다라면은 그게 좀 애매합니다. 일장일단이 있거든요. 일장일단이 뭐냐 요 1등한 번호의 장점을 일단 말씀드릴게요. 아 화력이 좋아. 화력이 이제 1등 할 만큼 화력이 무시무시한데 아 그 다음에는 비용이 유지 비용이 엄청 쌉니다. 요거 한 통 이거 충전하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9,000원이더라고. 9,000원을 가지고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쓸 수 있으니까
엄청 이제 효율적인 거죠. 왜냐면 요거 하나가 보통 마트에서 얘가 2,000원에 3,000원 정도 하거든요. 근데 뭐한 이틀 쓰잖아, 보통 하루나. 근데 요거는 한번 9,000원을 넣어가지고 뭐 6개월 정도 쓴다. 아, 괜찮지. 괜찮고. 근데 이제 결정적인 단점은 저는 반대입니다. 저는 반대세. 왜 그러냐면, 여기 장박을 하시다 보니까 요게 이제 좋은데, 일반적으로 들고 다니시기에는 솔직히 이게 부피도 부피지만 되게 좀 무게가 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. 그래가지고 뭐 SUV를 타시고, 그 다음에 나 진짜 고기의 진심이고 나는 캠핑장에서 중화 요리 한번 화끈하게 한번 돌리고 싶다. 이거 업소용 버너거든, 거의. 그런 분들은 구매를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, 일반적으로 그냥 소소하게 좀 그리드를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조금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. 그럼 요놈은 어떠냐? 요거가 팔방 미인이지, 지금. 화력에서 별 차이가 안 나고, 요거가 팔방 미인인데, 요놈의 결정적인 단점은 가격이야. 요게 24만 원이거든. 미니멀럭스 제품이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좀 있고, 그다음 그 가격만큼의 만듦새를 보여주죠. 근데 가격대가 24만 원은 좀 셉니다. 냉정하게 말해서. 왜냐면은 요놈이 요거 포함해서 11만 원이요. 내가 이거는 가방 뭐 포함하고 요놈이 11만 원, 요놈이 24만 원. 그다음 요놈은 요거 5만 5천 원, 요게 4만 5천 원이야. 그래서 거의 이제 10만 원대에서 끊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특별히 이제 가격이 좀 세다. 그리고 이제 요놈은 대안이 있습니다. 대륙 강염이라고 불인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.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요 스토브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국내에서 많이 알려져 있죠. 대륙 강염으로. 그래서 그 제품이 이제 요런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, 이제 화력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, 가격이 그 걔가 한 5만 원 할걸? 그래서 그걸 뭘 사란 말이냐? 네, 정리해 드릴게요. 장박 하시는 분들은 이거. 그다음에 대형 그릴을 쓰는데 나는 이제 뭐월 1회 내지 이 정도로 이제 캠핑을 한다. 4인 가족이다. 그럼 요거. 그다음에 나는 1인 솔로 캠핑이나 커플 캠핑 중심으로 가는데 우리 집 그릴이 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네. 그 저는 요거죠. 네. 오늘도 의미 없는 실험일 줄 알았는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아무튼 네. 오늘 리뷰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요. 요 다음에 또좀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실험을 준비해가지고 또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 야매 캠핑 연구소였습니다.